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하여 6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 병태 제2판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판 같이 봅니다. 오늘 선생님 같이 공부할 거는 간장 영상 진단 제54강입니다. 기타 간 종재성 병변의 혈행 동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혈관 근 지방종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입니다. 혈행 동태는 FNH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FNH와 다른 점은 중심 반응이 없고, 영양동맥 혈류는 종교의 배변에서 내부로 분포한다는 점입니다. 주가 되는 유출 경로는 간정맥이 되겠습니다. 종양의 혈통은 간정맥지에 몰합하고 주변 간 유동과 문맥지와는 교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정맥으로 빠져나가지 주변의 간 유동과 문맥지하고는 교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CT MRI에서 종괴의 배녀는 전상에서 선명하고 농염이 지속됩니다. 분명한 지방 성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특징적인 혈행 동태를 보이지 않는 FNH와 유사합니다. 가드니움 이오비 DTPA 조영 MRI 간세포상에서 등내 FNH는 아이소되는 하이퍼 시그널을 보인 데 비해서 혈관근 지방종은 명료한 저신호를 보인다는 점이 이 감별에 중요합니다. FNH는 우리가 간세포상에서 FNH는 MRI 간세포상에서 등 내지 저신호인데 요거는 혈관근 지방종은 저신호를 보인다는 점이 감별점입니다. 기타 비상피성 종양으로 간장에 드문 종양은 종양으로 기본적으로 혈관근 지방종과 비슷한 혈행 동태를 보입니다. 비상피성 종양에서 주변 간 유동과 문맥지와 종양의 혈동과는 연속이 보이지 않고 간정맥으로 직접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간경변 해퍼텐, FNH 같은 결절, FNH-like lesion의 혈행 동태입니다. 간경변, 특히 알코올성 간경변에서는 조직학적으로 FNH와 유사한 다혈성 간세포성 종괴가 합병되고 있고, 임상적으로 간세포항과 간별이 문제가 됩니다. WH 분류에서는 FNH-like lesion으로 정의되지만, 일본의 사사키 등은 이러한 병변 중에서 분자병리학적으로 인플레메이터리 HCA와 그게 H헤파토셀룰 아데노마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에 보이지는 실험 아미로이드 A, 파지티브 네오플라슘, SAA 양성 종양은 피막이 없는 다혈성 간암과 HCA와 H헤파토셀룰 아데노마와 유사한 혈행 동태를 보입니다. 한편 분자병리학적으로 FNH 유사한 다혈성 결절은 FNH와 유사한 혈행 동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간장 영상 진단 제54강 두 번째 기타 종괴성 병변의 혈행 동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